이지영이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이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신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실까요? 인간은 오랜 역사의 기간을 두고 이세과 우주에 관한 큰 문제를 해결하며 고민해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설명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인 존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원인적인 존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즉, 원인을 알면 결과적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계신가 하는 것을 모르고서는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형으로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치 작품을 보아 그 작자의 성품을 알듯이 필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 "살살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꼭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시선이 그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아야 하게 되는 그러므로 저희가 피들지 못할지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피조 세계의 선하면서는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의 보이지 않는 시선을 그의 실체 대상으로 적게 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므로 피조세계는 난성과 음성의 공통점은 자체 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의 세계에서도 갖추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태초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보이는 내용이 아니라 실물도 각각 수수와 안수를 위하여 단속하고 각각 수컷과 암수컷을 위하여 변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큰 문제 또 하나 이성서사의 현재적 관계를 보면 모든 존재하는 것 아니 내용과 내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꼴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은 보이는 내용이 뭔가 보이지 않는 내성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피조세계 관찰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로 계신, 아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